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미입니다. 우리 박정미 선생님은 원래 약선을 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다 약선을 하시지만은 그 전부터 좀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참 많으셔요. 오늘 해온 것도 여기 당근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셨죠, 그죠? 두 가지를 해오셨어요. 이게 요거는 좀 이제 우리가 오행에 좀 맞추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해왔는데요. 체질도 한번 맞춰보고요. 이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거는 지금 구기사하고 당근하고 그걸 주 재료로 해갖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쑥 체질하고 목 체질이 먹으면 좋게끔 곡류는 잡살을 쓸 거예요. 아, 잡살로 해서. 그러면 잡살하고 구기사를 다렸네요. 구기사를 이제 다려갖고 그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당근하고 당근을 이제 아주 잘게 우리 발효시킬 때 하듯이 예 그거 해가지고 다져가주는 예예 겁니까? 다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발효를 시켜서 한 12시간 정도 유인균으로 아, 당근을 예예 다져서 발효시키고, 그래. 예 그렇게 구기사하고 같이 구기사 우린물하고 그렇게 끓인물하고 당근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인균 넣고 한 12시간 정도 발효시켰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액만 그걸로 액만 받아가지고 요거는 끓인 아, 거고요. 그러면 그 발효시켜가지고 액만 받은 데들이 붉은색이 나왔네요. 당근물. 그 당근물이 구기사가 또 나왔네요. 약간 이런 빛깔 나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색을 맞추려고 구기사로 했고. 아, 그렇다고 세팅으로 돼가지고요. 너무 이쁩니다. 내가 뭐좀안 좋다. 지금 사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안 좋거든요. 오늘 죽사발을 보면서 조금씩 먹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환자라도 이거 탁 들으면 엄마 이것만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구기사하고 당근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끓이다가 내가 이제 이제 치즈가루 치즈 넣고 이렇게 하셨네요. 근데 지금 요 이거는 치즈 가루로 한 거고 이거는 치즈로 한번 해봤어요. 요 아, 예, 치즈로 이 치즈를 가지고 요건 이걸 치즈로 한 해봤어요. 거고 요건 그럼, 치즈 가루로 갖고 한 거고 원래 이제 옛날에는 요렇게가 가지고 다니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우리가 야구르트 이렇게 하면은 서양에서 다 넘어온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삼국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고급 이게 귀한 걸로 고급스럽고 귀한 걸로 해갖고 임금님만 그걸 드셨어요. 그래서 야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이제 공복에 드셨어요. 근데 공복에 드시다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궁녀가 딱 오면은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제 야구르트를 받아갖고 반 드시고 반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궁녀를 주면은 궁녀가 이제 그거를 딱 보고 아, 나 다음에 또 나를 부르시겠거니. 그래, 그 뜻은 임금님이 다음에 또 보자 이 뜻이었고요. 근데 야구르트를 임금님이 남기지 않고 싹다 끓여 먹으면은 오늘로 끝이다 이래가지고 궁녀가 울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해 내려오는 야구르트에 대한 썰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양 못지않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뒤져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도 멋진 문화가 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루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안 해도 되지만 저희들은 전통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우리 박정희 선생님은 요대로 가지고 한번 해봤다는데 제가 맛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맛이 나올까? 이 찹쌀로 가지고 하니까 아우 얘가 멋집니다. 이거는 약간 약간 새콤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앞에 한 것보다 고소한 맛은 조금 덜한데요. 발효된 느낌이 좀 듭니다. 발효된 느낌이 좀 들면서 죽이 소화가 잘 되지만은 이제 좀더 발효가 됐다 보니까 좀 새콤한 그 맛이 입맛을 약간 당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소화 잘 되고 좀 특이한 신선한 맛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기자 당근 그 다락죽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걸 이거는 예. 이제 숙지향. 아, 숙지향으로 헹굽니다. 색깔이 좀 검은스럽게는. 내는 예. 이제 우리 그 끓여가지고 예. 그물을 갖다가 이것도 조금 발효시켰어요. 네, 예. 아, 숙지향도 12시간 끓인 물을 예. 예. 발효시켜서 윤기 넣고 발효를 네. 시켜가지고 네. 그물에 지금 내나 이제 치즈 가루 갖고 네. 이거는 맵쌀, 잡쌀이 아니고 맵쌀. 아, 맵쌀로 이거는 이제 화채질. 네, 예, 맞습니다. 예. 화채질을 조금. 가금치질 먹으라고. 네, 예, 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 아주, 다락죽 하면은, 다락죽에 이러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그런 다락죽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숙지향. 지향을 9번, 이제, 9번 쪘다가 말렸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숙지향이 됩니다. 그 숙지향을 이렇게 또 다시 물을 우려 가지고 발효를 해서 죽을 끓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수해요. 그 숙지향의 그 느낌이 싹 듭니다. 그거 숙지향. 확실히 저기 치즈 가루 엿는 게 구수한 맛이 네. 많이 나지. 예. 이제 네. 앞에 거는 요거는 저기 구기자로 한 거는 말리지 않은 걸 넣었는데 그 고소한 맛이 조금 안 납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고소합니다. 고소하면서 숙지향의 그 향이 싹 돌고요. 치즈로 한 거. 여러분들 뭐 취향에 따라서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요렇게 말리신다면 아주 멋진 작품이 또 나오기도 하겠습니다. 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